TV. 보통 잘 성장하고 있는 군체에는 구취를 투여하지 않지만 군체가 커진 상태에서도 타 군체의 구취를 잘 받아주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구취를 발견한 일개미가 집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일개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새로운 고추를 뜯어주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유독 적극적입니다. 계속해서 고추를 집으로 나르고 있는 일개미입니다.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치를 많이 뜯어놨습니다. 고치 속에 새로 태어난 일개미가 보입니다. 여태 고치를 투여해도 이렇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공격을 당하는 개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곰개미 특징인 배 부위의 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코치의 일개미가 더듬이를 물었습니다. 이 고치들은 사무라이 개미입니다. 태어날 때 죽여야 곰개미 군체에 피해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 사무라이 개미지만 곰개미에 비해서 키튼질이 두꺼워서 절대 쉽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곰개미가 개미산을 마구 쏘는데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턱의 모양이 곰개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곰개미의 턱은 다물었을 때 딱 맞는 느낌이라면 사무라이는 마치 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턱 구조 때문에 더더욱 먹이를 먹여줄 노이가 필요합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적은 숫자의 사무라이 개미라 그런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